우리 성준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네. 예, 뭐 악역도 잘하고 아, 코미디도 잘하고 그 왕자 같은 왕자님. 그러니까 아유. 그런 그 얼굴이거든. 예.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고향이 충남 아. 예산 같으셔가지고. 네, 평소에 아. 늘 관심이 많았어요. 네. 야, 정준호 씨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이거든요. 예.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준호 씨 하면 뭐 연기도 연기고 그런데 또 많이 이제 알려지신 게. 세계적인 인맥 왕입니다. 아우, 아, 그래. 정말 뭐 결혼식에 아랍 왕자가 출동을 하실 정도로. 왕자. 그래서 오늘 또 평소 하시던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하고도 인맥을 좀 쌓으셔야 돼요. 악수한 것이 좀 해주세요. 예. 아, 이게 정말 그. 네.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 내가. 아유. 예, 예, 예. 제 손이 저.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해서. 축복의 손이시군요. 네, 축복의 손. 아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잘 지내죠?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니, 예산이. 네. 뭐, 우리 보통 뭐가 굉장히 기운이 좋나 봐요. 우리 정준호 씨를 비롯해서 우리 또. 백종원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그 예산이라는 지역이 이제 충절의 고장입니다. 충절의 양반 고장이잖아. 충도가 원래 양반이잖아. 힘들어요. 아니 근데 딘딘 어머님. 네. 아버님하고 이렇게 몇십 년 살아봤는데 뭐 그닥 양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답답한 양반. 답답한 양반. 양반. 너무 답답해. 자 데뷔 20. 8년 차입니다. 정말 베테랑이신 우리 배우 정준호 씨. 이번에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 시청자들 찾아오신다고요? 어부바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어부바. 어머님들 어부바. 어부바. 네. 무슨 생각나세요? 아기. 애기. 네, 애기를 어부바. 어부바 하잖아요. 그 어부바라는 영화는 이제 늦둥이 아들과 철없는 동생과 살아가는 선장 이종범 형제의 얘기예요. 아하.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가장 아꼈던 배고 그 배의 이름이 어부바예요. 그 배 10년 넘으면 모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건 알지. 뭔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게요. 그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서 그러는 겁니다. 뭔 일이 터졌구나. 아휴, 있잖아. 아빠, 이 배는 내한테 엄마다. 그것만 알아도.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챙기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안부를 자주 여쭙고 뭐 이러면서 만나면은 악수 많이 하고 인맥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제 제 전화번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몇 명 정도 저장돼 있어요? 한 8천 명 이상 돼요. 8천이요? 그 나는 저장이 8천이 몇, 도대체 몇 명까지가 되나 저게. 네네. 야 이거 만 명 넘으면 안 되지 않을까 막 맨날 그 생각하고 하는데. 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갑자기 누가 와 여기 웬일이야 하는데 이렇게 오면서 아는 척을 하는데 뭐, 누군지 기억 안 나고 속으로 누구지 그럴 때 어떻게 됐지? 알아요. 그런 어떻게 거. 됐지? 어떻게 저는 됐지? 특히 많아요. 그렇죠. 아, 저 정준호 씨 기억하시죠? 아, 예, 예. 아유, 오랜만입니다. 일단 하고 보는 거야, 일단. 약간 한 2, 3초에 이제 스크린을 하는 거야. 딱 보고, 아, 이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연예인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쪽에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보면, 이제 일단 먹잇거리를 하나씩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네. 우리 사업 얘기하면, 아, 요즘 뭐 사업 다 똑같지, 뭐. 그럼, 아,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구나. 아, 근데. 어떤 직구준 분들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결혼식장 같은 데는 워낙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아이 오랜만이네. 그러면 아주 정색을 하고 아 예 아, 오랜만이네요. 나도 이제 아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잘 있지? 아 예 잘 있습니다. 재주 씨도 잘 있고 아 예 잘 있죠. 나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해? 아찔하시겠네.
어디서 만났는데? 오, 에이, 나 어디서 만났어?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나 어디서 만났어? 에이, 모르면서, 에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럼 나는 계속 우기는 거야. 아이, 안다니까요. 그럼 이 양반은 모르잖아. 에이, 모르면서. 안다니까, 형님. 아이, 알아요. 왜 모르겠어. 야,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뭐가 나와야 되잖아. 어딘데, 어딘데? 그러면, 아이고, 참. 계속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얘기해 나중에. 자, 아유 정준호 씨랑 사석에서 만나면은 너무 재밌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면 지금도 너무 그냥. 네. 아, 요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이하정 아나운서 생일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이제 준비를 예약을 해두고 다 거기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다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친했던 아랍 왕자분이 이제 오신 거 한 거 갑자기? 갑자기? 전화 아. 오늘 나 지금 나 여기 잠깐 왔다 내일 가는데 아. 우리 준호 씨랑 저녁에 잠깐 우리 보자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네 왔어요 어떡하지? 아 물 좀 먹고 아. 일단 깜깜하네 일단 물 좀 먹고 해서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뭐 네, 예전에 큰 도움을 받았어. 큰 도움을 받았는데. 야 네. 작가 해도 되겠네. 네. 아주 그 그럴 수밖에 없게끔 네. 이렇게 글로 써놨네. 어, 그런 빨리 오라고 네. 오면 선물로 석유 1,000톤 준다. 아 근데. 정말 신세도 지고 정말 소중한 분이 오셨다고 하면은 내가 와이프랑 상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지. 와이프한테 먼저 이제 얘기를 하죠. 야, 저 오늘 갑자기 이분이 오셨는데 내가 안 볼 순 없고 내가 좀 머리를 좀 써서 우리 당신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제가 좀 자리를 할 테니까 이해만 해달라. 아, 합석은? 합석은 아니고 내가 예약한 레스토랑 옆자리에다가 예약을 하는 거예요. 야, 비상하시네. 옆자리. 두 탕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거야. 그런 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죠. 아니, 생명의 은인이에요, 동엽이 형의. 생명의 은인인데 아내 우리 저 형수님 생일날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친하고 생명의 은인이 연락이 와서 오늘 꼭 봐야 된다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당신이 구해준 거 아무 소용없다. 난 지금 여기서 나가면 또 죽는다. 난 지금 여기서 나가면 또 죽는다. 절대적이야, 절대적. 에이, 뭔 소리야. 빨리 좀 뭐해, 내가 죽는데. 혹시 아랍왕자한테 전화 오더라도 그깟 석유 필요 없다. 나 전기차 탄다. 그깟 거는 뭐 예? 석유 그 전기차. 그냥 개인적으로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뭐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하는 사람 예예 결혼 생활하는 사람 예예 손 조심해 주세요. 아, 이렇게 괜찮습니다. 결혼 생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는 거실에서 네. 늦게 들어온 날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나를 쳐다볼 때 네. 아, 네. 계속 말 안고 쳐다보면 지레짐작 겁먹어가지고 안 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려 들어가면서 내가 야, 이게 뭐 누가 있었고 뭐 그런 뭐 거예요. 하면서 예. 도예병은 그럴 일이 없으시. 형수님이 일찍 주무시니까 이제 아 근데 네. 제가 몇 달 전에 강아지를 입양했거든요. 아, 크림이라고 너무 귀여운데 딱 하나 단점이 예전에는 제가 새벽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음 날 오빠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몇 시? 아 그때 들어왔구나 이렇게 계속 넘어갔거든요. 아. 야 지금은 1시 반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와! 다 깨우는구나. 지금 정확히 몇 시에 들어온지 다 알아서. 아, 이제. 이제 굉장히 난감한. 빼도 못해. 난감한. 아,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아니,
그 우리 양락영이 하도 아까 이상한 퀴즈만 내니까 아니 뭐 애들 대리비 챙겨주고 이런 거 왜 얘기 안 해? 뭐 이러면서 셀프 미담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혹시 뭐 저희가 기회를 줄 테니까 뭐 셀프 미담 아니 많거든요. 많아요. 악수를 워낙 많이 해서 그게 좀 희석돼서 그렇지. 저는 미담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좀 그 그래도 제일 신경 써서 예민하게 생각 인생을 살면서 하는 게 이제 경조사 같은 거. 네. 아, 경조사. 아유.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만약에 못 가면 제 아내라도 이제 대신 보낸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동영상을 따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심한. 왜냐하면 그것만큼 평생의 마음이 남으니까 세월이 지나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경조사 챙기는 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의 탑3 안에 들 거예요. 뭐. 그다음에 또 제가 어떤 후배한테 들었는데 후배들이랑 뭐 같이 프로그램 하다가 술자리를 하기로 했는데 또 일 때문에 먼저 가야 되니까 100만 원 이렇게 야 이거 회식비 하라고 주고 뭐 가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오늘도 저희 조촐하게 할 거예요. 좀 100만 원. 결론은? 그 우리 절친 신현준 씨하고 우리 재훈 형이 해주셨다고요. 네. 근데 중간에 좀 짓궂게 장난쳐가지고 마이크를 좀 뺏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나요? 두 사람이 사회를 본다고 할 때부터 네. 걱정이시고 어수선한 결혼이 되겠다.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그냥 두 시간을 거의 무슨 쇼프로 진행하듯이 하는 바람에 이게 다른 분들은 다 그런 개그나 뭐 이렇게 웃긴 얘기하는 걸 다 받아들이는데 예산 어르신 특히 이제 예산에서 오신 어르신 뭐 분위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둘이는 되게 웃긴다고 둘이는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어른들은 또 뭐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른들 뭐하는 한숨만 그렇지 그렇지 나는 이제 결혼식 벌써 여기 눈치 보아라 저기 눈치 약간의 경건한 느낌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이제 둘이 까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내가 정말 내 결혼식에 왜 저 인간들을 재밌게는 하는데 곤욕스러웠었죠. 근데 두 사람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빨리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뭐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준비를 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인공변식으로 막 한 거예요. 이 결혼 얼마 갈지도 모르겠고 자기들이 볼 때 막 그러니까 막 농담을 근데 그런 농담도 충청도 분들은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어른들은 결혼식 날 이 결혼 얼마나 갈지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농담을 하니까 저놈의 새끼들 어디 저 결혼식 날 성스럽게 웃다 대고 저런 농담을 해요 저게 막 나는 그 소리가 저기서 하는데도 다 들리는 거야. 자 어머님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눈 밑에 왕 쥐젓이 있는 남자 2번 잔소리가 심한 남자 3번 1년에 화원값으로 1억 이상 쓰는 남자. 1년에 화원값으로 1억 이상 쓰는 남자. 자, 이 중에 가장 최악은 누굴까요? 혜성이 어머님. 잔소리. 잔소리 1위. 저도 잔소리. 잔소리. 그럼. 잔소리. 잔소리. 어머니는? 잔소리지다. 이야, 잔소리. 종국이 큰일 났네. 잔소리가 최악이었어. 그럼 이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은 누굴까요? 쥐젓. 쥐젓. 쥐젓 따위야 뭐. 안절없이야 뭐. 야. 쥐젓은? 오. 야. 축하드립니다. 근데. 꼴등은 안 하죠. 2등이에요. 단독 2위. 아, 이 하한 줄이고. 예. 쥐젓은 하나. 아이. 너무 가서 쥐젓 하나 달아달라고. 성형 좀 해야 되겠네. 야. 혹시 미우새 아들 중에서 우리 장훈이까지 포함해서 한 명을 좀 빼고.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면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아, 미우새 식구들. 아까 이렇게 봤죠? 뭐 탁재훈 이상. 거기는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다 문제가 많은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임원희, 이상민, 김준호, 김종국, 토니안, 김종민, 오민석, 김희철, 이태성, 최시원, 곽시양, 딘딘까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결혼 생활은 좀 수더분하고 성격이 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넉넉하고 그래서, 유한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든 어렵다고 봐야죠. 어려운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